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괴 김정은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하며 이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욕설을 했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종북 세력들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인사들을 그야말로 공산 전체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쟁을 치르듯이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역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년 총선 저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 무조건 박살내야 합니다. 자, 지금 김연주 평론가가 작심을 하고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유시민 박살을 냈으며 민주당의 범죄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연주,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직격. 왜 민주당 사람들은 법 판결조차 김연주 시사평론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향해 때만 되면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 주장 부적절. 민주당 범죄 경력자들인 김경수, 송영길, 한명숙 거론하며 죄 저질러 놓고 정신 승리, 직격탄 날려.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김연주 시사평론가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때만 되면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주장도 부적절하지만 도대체 벌금을 500만 원이나 선고받을 정도의 엄중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작은 오류라 치부하는 그 정신 승리는 뭘로 해명해야 할까라고 유시민 전 이사장을 대놓고 조격했습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도대체 왜? 라는 제아의 글을 통해 21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에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이같이 질타를 했습니다. 김연주 평론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정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연주 평론가는 그런데 2심 선고를 받고 나온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다면서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질까라고 말했다면서 왜 민주당 측 사람들은 자신들의 혐의나 심지어 법원의 판결조차 도대체 인정을 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요? 왜? 라고 문제의식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어 어디 그와 같은 경우가 한둘이었습니까? 비근한 예로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해 전당대회는 당내 잔치인데 돈봉투 살포가 뭐 그리 중대한 범죄냐라고 반문했었다라며 2021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최종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사면을 받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며 김경수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라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동생 전세 자금에 쓰인 1억짜리 수표가 증거로 나왔고 따라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의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도 한명숙이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는 말을 반복했었습니다. 라고 한명숙까지 소환해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김연주 평론가는 인간은 미완의 존재로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느껴야 마땅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조건 민주당 인사들은 모르쇠, 무조건 나는 무죄, 무조건 판결 불인정이라면 이건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요?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연주 평론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은 작은 오류를 더 이상 작게 여기지 말고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다시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앞서서 지난 21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항소 1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선거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10월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유시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동훈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7월 발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4월 발언에도 충분히 허위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측 역시 이 발언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위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만약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에 발언의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라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시민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당시 한동훈 전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한동훈 전 장관과 채널A 기자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다 여러 경로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유시민 전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며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라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유시민 전 이사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대표로 오셨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이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라는 말을 남겼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유시민과 관련된 유시민과 민주당의 범죄자들인 이 김경수, 송영길, 한명숙, 박사를 낸 김현주 평론가의 이 기사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려 2,700개 이상의 댓글에서 대부분 다 유시민, 또 송영길, 또 김경수, 한명숙, 그야말로 민주당은 그전부터 범죄 정당이었네요 라는 질타성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